뭐 캐나다 가면 무조건 뭐 영주권도 받는다, 뭐 워킹 비자를 다 받는다, 뭐 고임금이 보장된다 그런 거 하나도 믿을 게못 됩니다. 직접 와봐야 되지. 여기서 취직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또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김진열 씨를 캐나다 건설회사로 소개했다는 한 인력회사를 찾았다. 요즘 이곳은 한국의 기술 인력을 캐나다로 공급하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석유 붐이라는 거가 나와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한국 분들을, 한국 기술자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죠. 석유 건설에 필요한 인력만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계획하는 상으로는 지금 한 1,000명에서 1,200명이 더 필요해요. 이 같은 분위기에 덩달아 바빠진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인 광고가 날 때마다 취업처를 연결,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중 캐나다는 최근 들어 인기 급상승 중인 나라. 과거 호주라든지 중동국도 유망했지만 그 근자의 그 영어 점수를 취업 비자와 관련해서 요구함에 따라 최근에는 캐나다 관련해서 흉틀목공, 용접회관 등 기술 직종이 새롭게 유망한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직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은 또 있다. 가위 하나로 캐나다의 여심을 사로잡은 미용사 원선일 씨. 산업인력관리공단이랑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요. 한국 헤어스타일리스트를 뽑는다라는 공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인터뷰하고 테스트한 후에 최종 합격자가 돼서 2007년 8월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최종 합격자 12명 안에 든 20년 경력의 현란한 가위 솜씨. 난생 처음 보는 미용 기술에 외국인 동료들도 반해버렸다. Gina's new here and it's a very new skill and I want to learn it. 그녀의 솜씨에 반한 건 손님도 매 한 가지. 만족도는 100% 그 이상이다. I like it. It's awesome. Yeah, I love it. She always does a good job. 이렇듯 한국인 미용사를 쓰는 데 이유가 있다. We chose Korean stylists due to the reputation of being highly trained and highly skilled stylists as being on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killed stylists in the world. Our stylists from Korea have been growing their businesses greatly since they've arrived and have become some of our best producers in the salons. 주 5일, 하루 8시간이 그녀의 근무 시간. 실력이 뛰어나니 대우 또한 특급이다. 페이 받는 부분은 일반 캐나다 헤어스타일리스트보다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페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해요. 괜찮아요. 퇴근 후 그녀가 향하는 곳은? 저희 스위트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반겨주는 행복 가득한 안식처. 잘 놀았어? 저희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인사하세요. 딸과의 상봉 후 그녀가 맞이한 또 한 사람은 영어 선생님. 직업의 특성상 손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부터 그녀는 영어 특급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Gina is very motivated. She wants to speak English really well so that she can work well with her clients. And so she works really hard to work on her English. And I'm really pleased with how well she's progressed in English. 스킬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손님들하고 어떤 이렇게 컨버세이션을 더 잘하면 스킬도 올라가고 이제 페이적인 부분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이른 저녁 시간 집 앞 공원으로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원선일 씨. 한국에 있었다면 꿈도 못 꿨을 일. 그녀는 삶의 여유가 있는 이곳, 캐나다로 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일찍 끝나서 이렇게 아기가 너무 좋아해요. 뛰어다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여유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보낼 시간이 많다는 게 캐나다에서 사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곳에 뿌리내린 그녀가 자랑스럽고 기특하다는 남편. 어디 가서도 제 집사람 먼저 소개할 적에 아주 인류 헤어 스타일리스트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여자 몸으로서 이 멀리 이역만리 타국까지 와서도 불하지 않고 처음에 영어 안 되는 영어를 갖고 있 영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진짜 제 집사람이지만 여전사예요. 자랑스럽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기 예쁘게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열심히 잘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저희 큰 바람입니다.
관광 도시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폴스. 이곳에 파란 눈의 외국인들 입맛 평정한 주인공이 등장했다. I love it. I love Korean food. 찬사 연발체 만든 닭고수 찾아 들어간 주방.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기술이민 2년차 박영태 씨다. 지금 한식을 맡고 있어요. 꼬박 12시간을 서서 일한다는 그는 한국에서의 좋은 조건을 버리고 캐나다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한식 책임자였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스물 몇 명이 됐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밑바닥부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고통은 솔직히 한국보다 훨씬 힘들고요. 그가 이처럼 고생을 자처한 이유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식 때문이다. 해외라는 것을 정말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라면은 개구리를 할 수도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받고 나서라도 일본도 가고 싶고요. 스웨덴, 유럽부터 가고 싶고요. 네덜란드도 가고 싶고 호주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은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료 준비부터 음식 완성까지 한식의 달인 박영태 씨의 주력 메뉴는 담백한 불고기와 칼칼한 순두부찌개. 먹기도 전에 눈으로 먼저 시식한다. 음식 등장의 감탄사 세례는 기본. 15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한식 조리사의 음식을 맛보다니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다. 대장금을 능가하는 손맛의 향연이 바다 건너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세계인의 밥상으로 한류가 펼쳐지는 순간이다. 20년 넘게 쌓은 한식 내공, 실력 발휘 제대로 한다. I like Korean food. My family likes it and we are coming very often. The taste, the flavors are very unique. 묻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는 방법 한국식 그대로 알아서 척척이니 그 손기술 한번 신통하다. 절찬이 메뉴답게 인기는 단연 최고. 이만한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어디 있겠는가? Food is exceptional. Great food here. Well worth coming here. Very nice. Very nice. 그의 팔색조 손재주에 전 세계가 감동했다. 전 세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제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는 모두 이제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제 음식이 세계 각국으로 모두 다, 모든 곳에 퍼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뿌듯하죠. 오늘은 박영태 씨에게 있어 음식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날. 저희가 집을 장만하려고요. 지금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는 중이에요. 그동안 집 장만을 위해 근검절약했던 날이 얼마던가. 집을 둘러보는 두 부부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대한민국 주부답게 꼼꼼하게 부엌 점검에 들어가는 부인 유희정 씨. 저한테는 주방이 제일 중요해요. 고군분투하며 지내왔던 두 부부의 지난 세월, 집 장만을 코앞에 둔 지금 이 순간 박영태 씨는 감회가 새롭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좀 꿈꾸던 그런 거니까. 이제 꿈 같은 이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요리할 일만 남았다. 금쪽 같은 휴일의 반쪽을 가족들과의 관광에 투자한 박영태 씨.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이제 가족들이랑 나이가를 뽑고요. 관광 첫 코스는 헬기 투어. 너무 떨려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한다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을 보기 위해 헬기 탑승을 코스다. 드디어 헬기 이륙. 잠시 후 눈앞에 볼수록 믿기 어려운 황홀경이 펼쳐지는데 세계 3대 폭포의 명성답게 그 웅장함은 감동 그 이상이다. 지상에 내려와서도 쾌감은 브레이크 없이 고고! 다음은 지축을 뒤흔드는 천둥의 소리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개 속의 숙녀호 유람선 코스다. 주저함 없이 온몸 속을 향해 돌진하는 유람선. 이내 물보라에 휩싸이는데 신이 만들어낸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찬사가 절로 난다.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폭의 진짜 그림. 예, 예술이에요. 예. 이날 좀처럼 안 뜬다는 쌍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혜택에 만족해하는 박영태 씨 가족들. 이들 앞에 뜬 행운의 쌍무지개에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본다. 이런 좋은 곳에서 가족들이랑 입원해서 정착을 해서 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행복이 깨지지 않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화이팅! 토론토에 위치한 치과기공소. 이곳에 기술 이민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주인공이 있다는데. 아, 저는 치과기공사 송경원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치과기공사 송 씨. 그의 손기술은 토론토 인근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Well, I was recommended to come here by my dentist. I was told that this is a very good dental technician. 한국에서 치과기공사 사장님이었던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뭘까? 휴식 겸 여행 나왔다가 막상 여기 오 보니까 기술자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